하루에 7분 7-Minute English. 오늘은 100후간 발음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동사 can과 그것의 부정형 can't를 구별하는 것인데요. 항상 헷갈리는 이 두 가지 발음,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정, can you grab me water? Possibly. Can you or can't you? Not that simple, Leonard. It never is it? Do we really have to wear this camouflage crap to play paintball? Who said that? Get Leonard, I can hear your voice, but I can't see you. 자, 오늘은 두 개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의 스크립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레너드가 말을 하죠. Hey Sheldon 부르는 거예요. Can you grab me a water?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a water는 a water bottle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 한 병 갖다 줄래 정도의 의미인 거죠. 여기서 나오고 있는 동사 grab은 원래 뭔가를 잡다라는 건데 grab me는 이제 잡아서 나에게 가져다 줘 라는 의미로서 이 문장 자체를 하나의 패턴으로서 기억을 하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an you grab me something?의 의미로 말이죠. 자, 그 말에 이제 셸던이 대답을 합니다. Possibly 라고 말을 하는데 셸던이 약간 삐져 있어요. 어떤 일로 해서 possibly 무슨 의미가 됩니까? 가져다 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져다 줄 건데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말에 이제 레너드도 짜증이 나니까 can you or can't you 라고 아 그래서 뭐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라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될 발음 부분이 되는 거죠. 이 긍정 can과 부정 can't가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발음이 되나 이 점을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자 뭐 그것에 이어서 셸던이 계속 얘기를 하죠. It's not that simple, Leonard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that은 형용사 앞에 쓰여서 그 강조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라는 말로서 내 감정이 내 삐진 감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너드가 약간 비꼬면서 말을 합니다. It never is. Is it? 이라면서 그래 뭐 간단하지 않겠지 그치? 라는 말까지 한번 들어봤네요. 이번엔 두 번째 스크립트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죠. 레너드가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나와서는 Do we really have to wear this camouflage crap to play paintball? 이라고 말을 하는데 먼저 camouflage는 뭐냐면요. 그 군복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호색을 활용한 그런 위장술을 활용하기 위해 하기 위해 이제 입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통 camouflag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crab인데 약간은 비속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쓸만한 아닌데요. 뜻을 보자면 첫 번째로는 보통 똥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뜻이 점점 발전을 해서 허튼 소리, 누군가 하는 허튼 소리 또는 뭐 행동이 됐든 물건이 됐든 쓰레기 같은 것 약간 그 욕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표현이 되겠죠? 그것을 다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crab이라고 부르게 되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서 camouflage crab 이게 이 위장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쓰레기 같은 요거 입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paintball 페인트가 나가는, 그쵸? 페인트볼이 나가는 총싸움, 요거 하기 위해서?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셸던이 장난을 치는 거죠. Who said that? 누가 그 말을 했어? 라면서 안 보이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Leonard, I can hear your voice. 너의 목소리는 들리지만 그러면서 이제 can이 나오죠. 하지만 뭐랍니까? But I can't see you. 내가 너를 볼 수가 없어 라는 것으로서 이제 위장, 캐모플라지를 입었으니까 내가 너를 못 봐, 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역시나 여기서도 포인트는 뭐예요? 이 can과 can't 어떻게 실생활에서 발음이 되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단어의 발음을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과 can't가 되는데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부정형은 can't라고 이제 마지막에 t가 붙으니까 그 소리를 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또는 발음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생활 발음에서는 빨리 말을 하다 보면요. 이 t 발음이 보통 묵음으로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말할 때도 들을 때도 뭔가 다른 차이점으로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해 주셔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긍정형이죠. can은요. 실제로 can이라기보단 큰, 큰이라는 소리에 가깝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불어서 이 긍정형에는 강세가 보통 붙지 않아요. 조금 더 한 스텝 더 나가서 말을 좀 해보자면 긍정의 의미를 품고 있는 조동사에는 보통 강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동사 뒤에 따라 나오는 일반 동사에 그 동사 자체에 강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과 다르게 이제 부정형 can't 같은 경우에는 T 발음은 잘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저는 모음 자체가 에 소리를 완벽하게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하실 만한 것은 이 부정형에는 분명히 강세가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 조금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자면요. 그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되는 조동사에는 보통 강세를 우리가 넣어주어야 해요. 말 그대로 문장이 부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포인트를 말해보자면 모음도 can과 can이라고 차이가 살짝 나게 되고 근데 이 모음 차이는 또 크게 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화자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구별 방법은 강세가 있느냐 없느냐로서 강세가 없으면 긍정일 때가 많고 강세가 있으면 부정일 때가 많다라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이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Sheldon, can you grab me water? Possibly. Can you or can't you? It's not that simple, Leonard. It never is it? Do we really have to wear this camouflage crap to play paintball? Who said that? Get Leonard, I can hear your voice, but I can't see you. 이번에는 example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면서 들어보세요. I can do it. I can't do it. I can do it. I can't do it. I can help you, but I can't give you my money. I can help you, but I can't give you my money. I can't sing, but I can write beautiful songs. I can't sing, but I can write beautiful songs. 이렇게 해서 오늘은 can과 can't의 발음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몇 가지 주의하실 것들이 있으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로는 긍정형인 can도 강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부정형인 can't와 굉장히 발음이 구별하기 더 어려워지겠죠? 비슷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때는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한번 먼저 강조드리겠고요. 또한 영국에서는 can't를 can't라고 또 발음을 하니 미국과 영국 사이의 차이도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앞으로는 이 두 가지 발음 헷갈리지 않는 우리 7분 영어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next time!